플럭스 속에 속하는 꽃잔디는 영어로 모스 플럭스라고도 하는데요. 꽃이 없는 상태에서는 잔디같이 보이지만 4월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너무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꽃잔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마치 또 페랭이꽃과도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면으로 퍼져서 자라서 지면페랭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4월에 피는 꽃잔디의 꽃은 대부분 진분홍색이 많이 보이지만 그 외에도 흰색, 또 저희 정원에 많이 있는 연보라색, 또 요즘에는 무늬도 있는 그런 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잔디는 땅속으로 줄기가 뻗으면서 번식을 하는데요. 그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1년만 자라도 굉장히 그 땅을 많이 덮고 그렇게 자라는 그런 꽃입니다. 이런 꽃잔디의 봄부터 월동을 할 때까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을 이렇게 상록으로 난 꽃잔디는 3월에 이제 초록색 잎들이 조금씩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초록색 잎이 진해진 모습이고요. 군데군데 땅이 보이는데 꽃잔디는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쑥 자라면서 빈 땅을 금방 덮게 됩니다. 꽃이 한두 송이씩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꽃 한 송이의 모양도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정원에 있는 꽃잔디는 연보라색 꽃잔디가 대부분이어서 이렇게 연보라색의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꽃이 많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별처럼 그런 모양으로 너무 예쁜 꽃잔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낮게 땅을 덮으면서 자라고 꽃이 피기 때문에 지피용으로 아주 좋고 그래서 풀이 많이 나는 곳에 꽃잔디를 심어 놓으면 풀을 잡아주면서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들이 거의 대부분 피어서 정말 예쁜 모습인데요. 이렇게 잎이 자라고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의 모습은 마치 쿠션을 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예쁜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일부 흰색 꽃잔디도 있고 또 조금이긴 하지만 분홍색 꽃잔디도 있습니다. 아주 활짝 펴서 정말 예쁜 모습의 꽃잔디인데요. 이렇게 매실나무 아래 정말 방석같이 너무나 예쁜 모습의 꽃잔디입니다. 봄에 땅이 좀 보였었는데 이른 봄에 지금은 거의 땅을 다 덮고 꽃이 피어 있는데요. 이 정도로 꽃잔디는 자라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저는 이렇게 나무 밑에 심어 놓았는데요. 돌틈에 심어서 보아도 아주 예쁜 꽃잔디이죠. 이제 조금씩 시들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봄에 보였던 땅은 흙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꽃잔디가 굉장히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자란 경우 그거를 요 뿌리가 다 이렇게 다 나 있어서 요 부분을 같이 잘라서 정리를 하면서 꽃잔디를 키우면 너무 번지지 않게 예쁘게 꽃잔디를 키울 수 있어서 저는 매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잔디있지 밖으로 자란 꽃잔디를 다 좀 많이 흙이 보일 정도로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줘도 꽃잔디가 워낙에 잘 자라기 때문에 금방 이 흙을 덮고 또 잔디지 바깥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낸 잔디는 다 뿌리가 밑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디 심어 놓으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꽃잔디를 심어서 볼 만한 그런 곳에 이걸 그대로 심어 놓으면 또 다른 곳에서도 이 꽃잔디를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낸 꽃잔디를 저는 정자 아래쪽으로 모아서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곳에서도 꽃잔디가 예쁘게 자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꽃잔디는 정리를 하면서 삽목을 해서 많이 늘리면서 키울 수가 있고요. 벌써 이렇게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꽃잔디가 자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꽃잔디 잎들이 조금씩 색깔이 좀 변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꽃잔디는 겨울에 초록색 잎을 조금 색깔이 진해지긴 하지만 그대로 겨울을 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을로 접어들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르는 그런 잎도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초록색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꽃잔디의 모습이고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꽃잔디가 얼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잎의 색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어서 낙엽들도 꽃잔디 위로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대로 낙엽은 두고 또 꽃잔디가 겨울을 날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월동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꽃잔디인데, 그래도 꽃이 이렇게 한 송이 또 피어서 졌지만 또 꽃을 볼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겨울로 접어들면서 꽃잔디는 색이 진해지고, 그리고 이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봄에 튤립 수선화등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꽃인데요. 무스카리입니다.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꽃인데, 이 무스카리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가을에 심어서 봄에 이렇게 꽃을 보는 추식구근이고, 그리고 꽃이 핀 모습이 마치 포도송이와 같아서 그레이프 히아신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 있는 그런 꽃입니다. 이 꽃은 한 4월, 5월 정도에 피는 그런 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두 개 심어서 보기보다는 여러 개를 심어서 같이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꽃이죠. 그리고 무스카리와 같이 다른 구근들을 같이 심어서 섞어서 심어서 보아도 아주 예쁜 꽃입니다. 이런 무스카리 봄부터 그리고 월동할 때 모습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겨울을 지난 무스카리의 초봄의 모습인데요. 1월 말 무스카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 무스카리는 이제 겨울 동안 이런 잎으로 겨울을 났는데요. 봄에 새로운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기 때문에 새로운 싹이 올라오기 전에 요 잎들을 다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무스카리의 새 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잎을 다 잘라준 후에 새로운 잎이 올라오고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포도송이와 같은 보라색 꽃이 피는 무스카리입니다. 이 무스카리 꽃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 정원에는 이런 보라색인데, 뭐 분홍색, 흰색, 그리고 요즘엔 더 다양한 그런 무스카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스카리가 활짝 피었다가 이렇게 또 열매가 또 씨가 생기면서 시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스카리 꽃이 시들 때 저는 꽃대를 다 잘라주고 그리고 잎을 키웁니다. 꽃이 다진 후에 잎들이 잘 자라고 있고 이 잎들이 자라면서 땅속에 있는 구근들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무스카리 잎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 무스카리는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잎들이 다 시들게 됩니다. 여름에 시들었던 잎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로 잎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무스카리는 이렇게 새로 올라온 잎이 그대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들이 무성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무성하게 잎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잎이 색이 좀 바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상태로 무스카리는 겨울을 나게 되고, 그래서 봄에 보았던 것 같은 초봄의 그런 모습으로 무스카리가 보이는데요. 이런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